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사설 차장과 대화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수 때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 잠깐 하긴 했는데 네. 이사설 차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수 때 지금 현재 2100선 무너져 버렸잖아요. 2200 뭐 어떤 데는 성급하게 뭐 이제 3000 갑니다 이런 얘기도 지지난주 뭐 이렇게 좀 나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시장의 분위기는 뭐 조금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더 강해요? 아니면 사야 될 때라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인마다 다 뭐 각자 의견들은 다른 것 같고요. 네. 어찌 됐건 6월달 시장에서 시장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조금 네.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가 일단 조금 소진된 상태에서 조금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는 강한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여기서 장이 이제 뭐 하락 여기서 딱 요 2100부터 하락 상승 끝 하락 시작 지금부터 요이 땅 뭐 이러면서 예. 다 팔고 떠나자 뭐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은 기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극단적으로 또 달려들 만한 이런 그 포인트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이번 그러니까 장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던가 예. 아니면 이번 장 같은 경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유동성이 더 추가가 되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코로나라는 변수가 이제 다시 좀 잠잠해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를 가던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포인트는 자신감을 잡아야 예. 시장이 이제 좀 다시 자신감을 갖고 전고점 넘어갈 텐데 일단 지금은 유동성은 풀려있는 상태에서 줄지는 않고 계속 페드의 매일매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페드가 하루는 좀 뭐 밑장을 뺄 것 같아갖고 어당탕 빠지다가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페드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의도가 나오고?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면 또 다시 또 반등했다가 예. 그러니까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빠지진 않았는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이미 2차 팬데믹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확연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과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거는 지수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만한 단기적인 재료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좀 생각보다 좋아지면서 예. 실적을 갖고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많지 않잖아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분기는 생각한 것보다 실적들이 괜찮은 기업이 많이 있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2분기는 지금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이 더 귀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적도 조금 이제 긴가민가고 유동성은 그냥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는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수 자체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실 뭐 주식 다 팔고 그만하자라고 또 하기에는 유동성은 아직 줄고 있지 않고 실적은 뭔가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부터는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팬데믹이 2차로 가는 것 같다가 백신 한 방이면 또 해결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사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박스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흐름이 강해진 게 결국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기업의 실적이 마감되고 나면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전까지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굴해서 예. 그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이나 산업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가기 마련인데 어찌됐건 6월 말부터 7월 말, 8월 초 정도 사이까지는 아무리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성적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동안 약간 꿈과 희망으로 올라가던 섹터도 조금 쉬고 이 바톤을 받아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한 칸 올라주고 이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은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들은 쉬고 있는데 2분기에 실적이 좋아서 바톤 터치해줄 만한 기업들이 네. 절대적인 숫자가 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금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냥 철저하게 어닝 시즌에는 2분기 실적 개선주 위주로 일단 접근을 단기적으로는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 실적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이 뭔가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로스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때 예. 다시 좀 좋은 가격에 잡아볼 수 있는 그렇군요. 섹터들을 좀 선점해두는 게 6월부터 7월 말 사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그 영업의 현장에 계시니까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증시흡입이 뭐 3, 4,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 지금은 약간 정체 내지 소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는 뭐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도 확실히 4월달, 5월달 대비했을 때는 줄었어요?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속도나 그러니까 예. 신규 고객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들어오는 속도는 둔화된 거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 뭐 굳이 객장 분위기 전해드리지 않아도 예탁금의 증가 속도가 일단 둔화됐죠. 둔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도 좀 신기해하시는 거는 이렇게 시장의 예탁금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약간 장이 좀 단기로 좀 쉬어갈 것 같으면 네. 뭔가 예탁금이 줄어야 되는데 네. 또 예탁금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줄어요.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오히려 약간 뭐 현금화해놓은 상태에서 밀리면 좀 더 살 스탠바이들을 네.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난번 바이오팜 청약 때 지금 30조의 시장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대기 자금들이 계속 밖에 있다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해서 근데 오래 보시는 분도 좀 신기하시는 게 뭔가 조금 장이 아리까리한데 이럴 때 예탁금이 줄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게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많이들 하시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 자금들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지수 전망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이 자금들이 어느 순간 포인트부터 다시 증시를 빠져나가게 눈에 보인다. 그럼 결국은 시장을 받쳐왔던 에너지들이 이제 소진되는 거니까. 그렇죠. 장이 좀 약간 크게 출렁거릴 수 있을 거고요. 예. 반면에 주식이나 지수의 움직임은 좀 밋밋한데 혹은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예탁금이나 유동성 지표들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장은 박스권 하단을 잡고 다시 고점타를 네.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딴 것보다는 이 국내는 예탁금의 이 그 움직임을 제일 좀 키포인트로 신용은 어때요? 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 7% 빠진 날 그 2, 3일 전으로 한번 줄었다가 예. 장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서 신용은 다시 한 요 6월 한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근데 아마 보통 신용 거래 데이터가 종가 끝나고 한 3일 정도 뒤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 목금 오늘 월요일까지 장이 빠졌으니까 목금 월 3일 동안은 신용이 좀 줄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마 목요일 데이터는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그렇군요. 정도에 확인할 수 어쨌든 있어서 어쨌든 예탁금의 증가 속도의 둔화만큼 신용이 줄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 크게 줄지 않았고 네. 예탁금도 줄지 않은 상태이고 예. 거기에 지금 청약 증거로 들어왔던 자금들 중에 또 상당수는 또 주식의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을 뭐 RP라든지 CMA라든지 뭐 예상들을 머물러 하고 있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지표들은 그러니까 빠지면 사겠다 스탠스지 이제 여기서 장 정리하고 떠나자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떠난 분들은 애저녁에 떠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떠난 네. 분들은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네. 주식 오래 한 분들 중에 뭐 답이었다기보다는 맥시멈 현금 확보를 한 분들은 사실은 2000선 밑에서 한 분들이 많아요. 네. 1800, 1900. 왜냐하면 W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새로 들어온 분들이 떠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별로 5, 6월에 들어온 분들은 별로 먹은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실제 주식을 좀 비워두고 현금화 시키신 고객분들도 예. 어느 정도 지수가 오면 다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편이지. 예. 그 계좌 자체가 지금 뭐 사라지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아유 그렇진 않겠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느 예. 정도 가격대가 오면 뭐 어떤 걸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단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제일 많이 요즘 아직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겠죠. 네이버 카카오 얼마까지 빠지면 사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를 봤을 때는 이 주식들이 좀 밀리면 다시 담고 싶은 주식들이지 여기서 그냥 네이버 카카오 이제 끝났다? 사실 네이버 기준으로 3월 19일 기준으로 더블 났잖아요, 그죠? 네. 거의 어바웃 더블 났는데 진짜 땅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실 대형주인데 뭐 개별 종목 뭐 시총 뭐 1, 2천억짜리는 3더블 난 종목들이 4더블 난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 시총 뭐 4, 5위 하는 게 지금 더블이 났으니까 그리고 매매하기 얼마나 편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분히 살 기회도 많이 줬고 거래량도 많고 했는데 그거 기준으로 지금 뭐 얼마입니까? 뭐 23만 원 정도 하나요? 뭐 그게 예를 들면 뭐 저 예를 들면 저스트 인 케이스 뭐 저 20만 원 브레이크 한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러면 사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장 분위기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얼마입니까? 지금 네이버가 26만 4천 원. 26만 원이나 했어요?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장을 못 따라간다니까. 네. 지난주에 28만 9천 원 장중고점 네. 치고서 네. 조금 빠졌고 네. 좀 빠졌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종가가 26만 7,500 원 네. 정도입니다. 여하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어쨌든 조정하면 다시 사보겠다. 5G 관련주가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꿈틀꿈틀해요. 네, 금요일부터 정확하게는 금요일부터 지금 올라가 금요일날 상당히 강한 시세를 냈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생각한 것보다 안 빠지고 좀 되게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사실 이번에 장이 반등할 때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5G 섹터가 그렇죠. 한 축들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상당히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시세가 좋지 못했던 폭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Q&A 때 5G 정리했었지만 예. 5G 섹터가 전방 산업은 언택 산업인데 예. 실제 현장은 컨택 산업이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5G 투자가 결정이 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부들을 근로자를 모아서 건물을 가거나 땅을 파거나 설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캐펙스가 집행되는 거는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 영향 상당히 컸었고 예. 실제 국내도 보면 그 정부에서 올해 5G 통신사들의 5G 5조 투자 계획이 원래 다 하반기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좀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왔었고 예. 실제 통신 3사가 모두 1분기 컨콜 전후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집행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그냥 단적으로 그 중계기를 달려면 건물 옥상 문을 열어줘야 올라가서 중계기를 달든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고 외부인들의 출입에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5G 쪽에 돈을 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5G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었고 예. 지금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도 2분기도 사실 실적은 제가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온 것들이 지금 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제 결국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좀 바뀌어 가고 있냐가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예. 금요일 날 그 딜렉 이라는 이제 그 전자 IT 관련된 전문 신문에서 예.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G 관련 기대감이 금요일날 한꺼번에 반영이 됐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미국에 있는 대형 통신사들이 하반기에는 5G 장비에 대한 벤더 선정이나 실제 그 캐펙스 집행이 이루어질 거다. 자금 집행한다. 자금 집행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 있는 상태고 예. 이게 아직 미국도 코로나가 다 잡히진 않았지만 대선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뭐 4,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여기서 승부를 던지기 위해서는 예. 어찌됐건 트럼프는 경제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코로나 경제제도 좀 조기에 풀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조기 집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인프라 스트럭처 계획 안에는 통신 장비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선 전후로 해서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 안에서 5G 관련된 그 투자 규모도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실제 버라이존에 대한 수주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AT&T도 7월 중에 장비 업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한 군데만 할 수는 없겠죠. 경쟁하고 있으니까. 네, 업계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지난번에 그 통신사 하나가 합병 승인 받을 때 조건도 네. 5G 전국망을 깐다는 전제하에 미국에서 합병 승인 시켜줬던 어딥니까?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이죠. 맞습니다. 네. 티모바일이랑 스프린트가 합병할 때 그 미국에서 전제 조건이 네. 5G 전국망을 갖추는 조건 하에 그 합병 승인을 내줬었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업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예. 해야 될 상황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SKT가 한번 질르기 시작하면 KT도. KT랑 LG U+는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가 먼저 투자에 나설 거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버라이즌이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업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5G 작년 사이클에서는 KMW가 가장 대장주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KMW가 대장주였고 상대적으로 막 에이스테크나 뭐 솔리드나 다른 종목들은 KMW 대비했을 때 시세가 좀 좋지 못했었는데 예. 지금 금요일 월요일 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가 현재 시세가 가장 강하고요.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상대적으로 지금 KMW가 다른 5G 종목 대비 예. 시세가 좀 약한 편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벤더사가 이제 주도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KMW가 실적이 잘 나왔던 배경은 첫 번째는 국내 업체들이 5G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국내에서 수주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데가 노키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화웨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노키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통신 벤더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었는데 네트워크 장비 쪽 장비 맞습니다. 쪽에. 네. 근데 이제 KMW가 이 노키아랑 상당히 그 매출 비중도 높고 노키아향 네, 노키아향 KMW가 많다. 그 이 관계가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노키아 장비가 들어갈 때 과거에는 KMW가 일부 부품이나 조립만 해서 들어갔는데 작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같이 탑재가 되면서 매출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면서 실제 매출 사이즈가 시장 추정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런 사이클들을 보여줬었는데 QP는 수량과 가격 맞습니다. 네. 물량도 늘어나고 실제 과거보다 단가도 늘어나서 예. 실제 매출 추정치가 시장에서는 양은 대충 비슷하게 맞췄던 것 같은데 예.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수주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주 흐름들이 보면 일단 화웨이는 확실히 미국은 못 들어가는 그렇죠. 걸로 이제 결론 나는 분위기고 네. 그러면 남는 게 노키아와 에릭슨과 삼성전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벤더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벤더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버라이즌이 처음 수주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언급됐다는 걸 시장에 좀 이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여부를 네. 떠나서.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하시는 얘기들도 이번에 좀 노키아가 미국에서는 좀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가 좀 제일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미국이 5G 본격 투자가 들어가면 예. 결과적으로 전국망 갔을 때는 그 3.5GHz 중대역 외에 예. 28GHz의 이제 고주파 대역수까지 최종 투자가 마무리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생각하는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고주파 영역 장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 라는 언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4G 투자 대비했을 때 예.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특히 삼성전자 MS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실제 지금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좀 많이 오른 애들을 보면 예.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뭐 RFHIC 같은 애들도 화웨이 향에서 고생하다가 28GHz 대역부터는 삼성전자 향 아하.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제 업계에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하는 맞습니다. 장비 업체는 어디고 네. 노키아는 어디고 엑스는 네. 어디고 다 분류돼 있죠. 네, 이미 이거는 작년에 한참 5G를 투자 공부를 할 때 예.
이미 애널리스트분들이 다 분석을 해서 밴더별로 다 출간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시간 들이셔갖고 검색해보시면 예. 뭐 작년 이후 보고서를 보시면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삼성 밸류체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가 그냥 뭐 딴 거 없이 최근에 한투증권에서 지난주에 발간했던 자료에 보면 네.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들을 표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언급되는 게 안테나 필터 쪽에 에이스테크랑 그다음에 이제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쪽에 RF 예. 네,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쪽에 RFHIC가 있고 예. 그다음에 광 트랜시버는 OE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KMW도 삼성전자의 매출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KMW는 작년에 노키아 향이 원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올해 삼성전자 향이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조금 작년 대비 그로스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노키아는 좀 줄 거니까. 노키아는 좀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우려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그 밸류체인에서 좀 재미있는 업체가 서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5G 기지국 장비의 케이스를 만드는 케이스 회사입니다. 네. 네. 사실 뭔가 5G를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5G 장비가 들어가면 예. 이 회사가 그동안 그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잘 팔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원래 다이캐스팅 하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베트남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서 현지화했던 그런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 통신 장비의 케이스도 만들고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예. 어찌됐건 이제 서진 시스템은 그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해서 예. 크게 만드는 이제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어찌됐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날 월요일날 보면은 다른 5G 종목들 대비했을 때 예. 시세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오늘도 좀 올랐군요 보니까. 네 오늘도 서진 시스템이 좀 많이 올랐는데 8.39% 올랐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취합해 보면 예. 어찌됐건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조금 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세가 앞으로 좀 지속될 거냐 혹은 그냥 잠깐 이벤트로 끝나고 말 거냐는 결국은 이번 5G 미국 수주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MS를 그렇군요. 가져갈 것이냐가 될 예. 거라서 뭐 만약에 이번에 5G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향 벤더들이랑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예. 잘 추적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뭐 몇 굵직굵직한 재료로 이 저 글로벌 팬데믹이 오기 전에 네. 증시에서 굵직굵직한 재료로 거명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5G가 넘버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핸셋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저 뭐죠 폴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관련 주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게 있었을 네. 거고요. 그런데 2차 전지는 훌훌 날아다녔는데 네. 이 두 가지 종목 그러니까 5G나 핸드셋 관련 주들은 사실은 3월 19일 기점으로도 이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반등을 못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던 권역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G에 관련된 거는 미국이 대선 앞두고 뭔가 이제 메이저 업체들 순서대로 이제 버라이즌이 1등이니까 뭔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다시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지금 몇 개 주는 다시 더 심각해지고 그렇죠. 뭐 네. 글로벌 천만 명에 뭐 미국도 이제 4만 명 막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일일 확진이. 네. 그건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 사실 저 그 제가 이제 5G 이슈를 던져드리긴 하지만 예. 그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예. 이제 지금 아까 앞서 제가 언급도 지금 시장은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5G 관련 종목들이 애널리스트 추정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예. 1분기 실적 거의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어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수주했던 건 이미 다 매출화가 됐고 예. 올해 기대했던 수주는 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현재는 공장을 충분히 돌릴 만한 수주가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는 이제 분명히 실적 호전주는 아니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은 좀 체크해보고 가야겠지만 어찌됐건 그 우리가 지금 올해 지켜봐왔던 이 흐름이 크게 보면은 작년에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빵으로 시작해서 그 빵을 그 빵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DRAM까지 올랐었고 네. 그 위에 언택트 흐름들이
올라오면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이제 핵심 기관망이 5G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통신 서비스는 이제 언젠가는 깔아야 되는 망이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좀 관심 갖고 공부해 볼 때가 충분히 된 것 같고 또 하나 일정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왜 지금 미국 통신사들이 5G 투자 벤더를 이제 좀 서두르기 시작하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애플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하반기에 제일 메인 일정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나오는 신제품 휴대폰인데 예. 이번에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5G 휴대폰을 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이 한 2, 3년 동안 보여줬던 어떤 신제품 발표 행사는 예. 사실 기술적인 휴대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혁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대부분 뭐 카메라 정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정도랑 크기 늘리고 크기 늘리는 거랑 아이폰 X10 때 OLED 일부 탑재했던 거를 제외하면 네. 기술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나온 애플 신제품이 기술적으로 두 가지 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로 5G 통신망을 네. 채택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5G 모뎀 칩이라든가 AP라든가 여러 가지 칩이나 기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애플이 이번에 라이다 센서라는 그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적용한 라이다 센서를 그 가을에 나오는 휴대폰 신제품의 최상위 라인에는 탑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지금 라이다 센서는 AR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바이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난 3, 4년 동안 없었던 두 가지 혁신을 가져오면서 예. AR 생태계를 구축하는 카메라 하나, 센서 하나와 AR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통신망 5G 두 가지를 이제 예. 신기술로 갖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과거에 그 애플의 어떤 제품을 내는 타이밍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제품을 내놔서 예.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경쟁을 할 때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내놓고 플래그십 이미지를 선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비스가 따라오도록 땡겨왔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애플은 그 어떤 디바이스의 혁신이 있었을 때 예. 항상 뒤에 소프트웨어 마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앱스토어라는 그 당시 없었던 시장을 예. 이미 준비해서 들고 나와서 실제 지난 10년간 애플이 큰 돈은 앱스토어에서 앱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들고 나올 때도 사실 이미 애플은 그 뒤에 스트리밍 뮤직이나 그 MP3를 다운받는 시스템을 일단 구현해 갖고 들어왔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가을에 나오는 5G와 라이다, 요 AR 신작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미 애플에서는 이 제품 출시 일과 맞춰서 이거를 이 디바이스를 팔아서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상당 부분 갖췄을 아하.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만약에 그 뭔가 내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을 팔아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낸다? 안 낼 것 같아요.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5G라는 폰 자체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근데 그거는 저 이다솔 차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왜 먼저 보내가지고 별로 쓸모도 없는 폰을 지금 샀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5G 최초 폰을 내면서 예. 이제는 스마트폰의 어떤 플래그십 헤게모니가 삼성 쪽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들이 5G 폰 나오고 폴더블 폰 나오면서 네. 있었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의 고민은 그럼 작년에 애플이 5G 폰을 못 만들어서 못 냈을까? 애플은 그럼 왜 작년에 안 내고 올해를 마켓 타임으로 보고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 이 회사 행태를 봤을 때는 결국은 애플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5G 폰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냐 내가 지금 5G 폰을 출시해서 돈을 버냐 돈을 벌 수 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글로벌 팬데믹이 생겨버린 거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팬데믹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이 AR이나 그 이후에 5G 생태계가 가져가서 쓸 서비스들이 예 지연된 거고 좀 일정은 지연이 됐는데 예. 오히려 언택이라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더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어찌됐건 애플은 이번 가을에 그 휴대폰을 내놓을 때 폰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결론은 그겁니다. 예. 결론은 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예. 들고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 가을에 5G를 내면서 라이다 센서를 같이 공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버라이전이나 AT&T는 미국 통신사들의 일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맞춰서 가는 게 그렇군요. 결국은 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헤게모니를 잡는 휴대폰은 아이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랑 발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미 상반기에 5G 캐패스 투자가 이미 집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정상적으로 폰이 나왔을 텐데 예. 이게 한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됐던 거죠. 예. 또 어찌됐건 뭐 지연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5G를 좀 공부하실 때 과연 애플이라는 회사가 저 휴대폰을 내서 얘네가 뭘 팔아먹으려고 지금 이 제품을 갖고 나올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는 것도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얘기거리가 그거 제일 잘하는 친구들 세 군데만 뽑으면 여기잖아요. 버라이전, AT&T, 스프린트. 맞습니다. 네. 얘네들이 애플이 뭐 하는가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채널 통해서 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이 네. 예, 중요하고 그들의 어떤 수주가 삼성전자로 온다면 삼성전자의 줄을 대고 있는 중계기, 네. 뭐 안테나 이런 네. 거 만드는 회사의 네.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네. 있고 주가도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그래서, 거는 네. 작년에는 5G의 모멘텀이 국내 수주였는데 예. 어찌됐건 올해 이후에 5G의 모멘텀이 온다고 하면 미국이다. 국내 수주가 갖고는 오지 않을 거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결국은 글로벌에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예. 그리고 미국, 유럽이 시작하면 그다음에 줄줄이 올 나라가 눈에 보이거든요. 예. 일본도 이미 좀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인도, 중국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 해외에서 5G 캐패스가 언제 시작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사가 지난주에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좀 같이 좀 공부해 볼 만한 원래는 소부장도 좀 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받을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왜냐면 질문하려고 지금 17,700분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그냥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게 하실 수가 없어서 소부장 얘기는 간단히만 할게요. 네. 예, 1년 됐는데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때요? 약간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예. 실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는 장면이 작년에 7, 8월 달에 소위 소부장이 나오면서 예. 시장에 소부장 펀드라는 게 출시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제 기억에 가면 NH 아문디 대통령 가입했죠. 자산에서 대통령. 시작해서 대통령도 가입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수익률 꽤 좋았을 거예요. 네, 제가 뭐 기사 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작년에 그 펀드가 출시될 때만 해도 시장의 우려가 이게 테마스럽게 뭔가 주가는 다 올랐는데 예. 과연 이게 정말 국산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이 시가총액 올라간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을 보여줄 예. 거냐. 예.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그때 이제 소위 소부장이라고 불렸던 회사들 중에 실적이 잘 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불산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실적이 좋았고요. 그 어디죠? 예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불산 쪽이 이제 보면 뭐 ENF 테크놀로지나 솔브레인 같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네. SK 머티리얼즈도 지금 준비를 해놨고 예. 동진 세미캠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리 쪽 이제 재료를 그렇죠. 공급을 하는데 예. 실제 소부장 관련된 이 소재 업체들이 특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작년 4Q 올해 1Q 지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기사상으로 봤을 때도 작년 4분기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테스트 물량이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네. 이제는 실제 양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납품이 확정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하반기 넘어가면서 새로운 제품의 그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거, 그러니까 사실 종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작년에 뭐 시장에서 소부장 할 때 그 언급됐던 그 회사들이 다 지금도 관심주들인데 네.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만 땡겼다고 하면 예. 실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받쳐주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에 받쳐주는 회사로 또 소부장 포트폴리오가 압축이 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쪽 섹터에서는 지금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들어왔으니까 예, 실적 보고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이 가격에서도 뭐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소부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2분기 시절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열에서 이탈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는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면밀하게 글쎄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 소재 업체들은 좀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대주전자리 이런가요? 뭐 그런 회사들도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레벨 업되고 대표적인 이제 뭐 화학 소재 업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보니까 대체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만 부품 장비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되고 소재는 사실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한 것 세 가지도 소부장 중에 소재만 세 개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면에서 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소재 산업이 좀 발전도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7월 일정이 나왔습니까? 증시 일정들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7월 달에 이제 좀 취합되는 일정들이 몇 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일정은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을 위한 부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소위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예. 지금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이라는 일정이 하나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드맵은 8월 달에 보험 제도를 완비해서 예. 10월부터는 세종시에서 45인승 자율주행 대형 버스를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부 지금 로드맵 안에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좀 요 자율주행차 관련 일정이 좀 눈에 띈 일정 중에 하나고 또 7월 달에 좀 눈여겨보실 만한 일정은 수소 경제 관련된 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7월 8일 날 EU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 예정인데요. 예. 특히 이제 독일에서 수소 전략을 확정해서 독일의 전략안을 EU 전체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수소 관련된 언급들이 한국에서 약간 테마처럼 언급되다가 니콜라 상장 이후에 예. 해외 쪽에 눈을 돌려봤는데 유럽에서 좀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뭔가 그 한국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구나. 또 이런 좀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재료가 순환하는군요. 네네. 지역적으로. 네. 그래서 7월 8일 날 EU의 수소 전략 일정이 좀 중요해 보이고 한국에서는 7월 10일 날 산업부에서 수소 경제 육성 펀드를 출성을 하는데 예. 금액은 340억 정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수소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그래서 수소 경제 육성 펀드 위탁 운용사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요. 예. 실제 8월 달에 접수 마감을 해서 이제 실제 위탁 운용사 선정을 해서 네. 이제 국내랑 해외 쪽에서 각각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정들이 나오는 게 좀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상장 종목은 아닌데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엘리온이라는 크래프톤이 개발한 네. 그 사전 체험이 들어가면서 네. 그 이제 하반기 IPO 쪽에 기대작 중에 하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이제 페이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크래프톤 같은 이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하여튼 요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신작 같은 일정들이 공개되면서 예. 뭐 향후에 이제 IPO 쪽 시장에 좀 뭐 온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일정들이라서 예. 뭐 크게 보면 그런 일정들 좀 체크해 보시면 7월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다솔 차장처럼 이제 필드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 드립니다. 저도 질문도 하기도 하고 이 진행에 집중하다 보면 제 스스로가 종목을 얘기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이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요. 여기 언급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산다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 연구 대상 종목을 한번 넣어서 리서치도 읽어보시고 다 증권회사 여러분 거래하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서치들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 연구 보고서도 읽어보시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 타당성 검토도 다 해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드시면 그것도 나눠서 시기적으로 나눠서 조금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콕 샀다가 콕 팔고 그리고 절대 사시라는 이거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죠.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다솔 차장 오랜만에 2주 만에 모셨고 실전 투자자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의 고민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10분 안쪽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간략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지금도 17,000분 이상 방에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질문 주십시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카카오 vs 네이버. 우리 이다솔 차장님이 사신다면 카카오 사시겠습니까? 네이버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유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 출연한 네. 이후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를 사냐 네이버를 사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들이 상징하고 있는 산업을 얼마나 살 네.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난번에 그 질문 있었어요. LG화학 살 거냐 SDI 살 거냐 예. 저는 판단이 안 되면 반반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는 사실 지금 뭐 딱히 어느 회사가 더 낫다라고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해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본인 계좌의 이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예. 뭐 네이버, 카카오 그냥 고민되시면 반반 사시라 고민할 시간에 저는 그냥 예. 비중 정해서 반반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생각합니다. 아, 좋다는 얘기네요. 살 수 있다면 좋다. 비즈니스만 봤을 때는 뭐 지금 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고 실제 이제 과거의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두 회사 진짜 둘 다 영업 업황 자체는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바온 제가 잘못 썼나요? 바온 빅스라는 분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전기차 테마가 극성을 이룰 때 2차 전지 테마주가 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전기차보다는 테마군으로는 수소가 더 하이라이트를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약간 비껴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수소 관련된 연기업이 나오면서 좀 약간 수급이 분산되는 경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조금 카테고리를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게 2차 전지는 크게 보면 완성 전지가 하나 있고 예. 장비 투자가 있고 네. 소재 투자가 있거든요. 예. 그 소재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지는데 네. 실제 지금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 큰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이 소재별로 조금 미래 전망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양극재 쪽은 이제 그 하이니켈 계열 그러니까 누가 더 하이니켈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예. 이미 수주 경쟁력과 실적이 갈리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그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로 계속 집중을 해가는 분위기고 예. 음극재에서는 이제 그 결국 전기차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흑연 음극재 갖고는 한계에 이미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흑연 음극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채택 비율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 이 실리콘 음극재 쪽의 첨가재 쪽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고 예. 분리막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 같고요. 네. 동박도 사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경쟁 플레이어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산업의 타이밍은 뭐 주가는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지만 결국 이 업체들이 쉬어갈 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유망해 보이고 예. 소재 쪽 중에서도 하이니켈을 잘하는 회사랑 하이니켈이라는 게 뭡니까? 하이니켈이라는 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니켈의 함유량이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네. 이제 이 배터리의 성능이 결정되게 되는데 예. 이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안정성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아. 결국은
누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많이 늘 수 있냐.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양극재업체 기술력을 결정을 할 텐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뭐, 그 개별 기업들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단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니켈 쪽 수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결국은 딴 거 없고, 이 하이니켈 관련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이 이미 수주 현황과, 이제 실제 벤더에 들어가는 납품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네. 결국 앞으로는 양극재를 똑같이 투자해도 이제 같은 양극재에서도 하이니켈 쪽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장비 쪽보다는 소재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장기로 봤을 때 예. 그 산업의 성장성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팜의 상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SK 바이오팜의 지수 편입의 예상 지수 편입 예상으로 이제 대형 바이오주 좀 내렸는데 네. 바이오 섹터가 큰 축이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바 아저 뭐죠 셀트리온 형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SK 바이오팜까지 들어오니까 요 네. 테마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한세로이님이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바이오는 사실 진짜 각계 전투라서요. 그러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늘 뭐 바이오 하지만 그러니까 섹터로 물론 바이오가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개별 다른 파이프라인들 가지고서 거의 이제 각계 전투 형태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관련 그 말씀을 드릴 때 좀 자주 드리는 얘기가 그 바이오 투자는 약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의 시각으로 보시면 네. 조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딴 게 예. 아니라 그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이 자기 팀에 비어있는 포지션이 있을 때 그 예. 선수들을 찾으러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트렌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50km를 던지는 좌완 선발 투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무리 투수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뭐 마무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도루를 잘하는 호타 준족의 선수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내에서 그런 선수가 수급이 안 될 때 예.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박찬호도 캐스팅하고 추신수도 데리고 가고 그렇죠. 유현진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박찬호 선수나 뭐 유현진, 추신 이런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미국을 갔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원하는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캐스팅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오는 그냥 딱 시장 자체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향후에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는 그 섹터가 있고요. 거기서 자기네 파이프라인이 부족할 때 결국 그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한국에도 오고 일본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하면서 소위 LO 라이센싱 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바이오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사가 어느 쪽 시장을 향하고 있는가가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미국에 있었던 종양학회를 살펴보면 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미국에서도 제일 주요 연사들이 모여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행사에서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술은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 항체.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도 사실 뭐 구체적인 것과 설명될 지식은 없는데 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기존에 있던 항체 신약들이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약을,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암세포를 죽이는 독극물이 있고요. 예. 약을 죽이는 물질이 있고 예. 그 약이 있는 데까지 얘를 데려다 주는 셔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체. 네. 전달체. 예.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틀 없이 그냥 독극물을 퍼 부으니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포가 다 죽었거든요. 정상세포도 괴사하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항상 드라마에 이제 암 환자가 나오면 머리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암세포를 죽이면 그 암만 죽어야 되는데 초기 항암제들은 주변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이후의 항암제들은 크게 보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암을 더 잘 죽일 거냐 예.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를 안 죽일 거냐 네.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약을 죽이는 독극물을 개발하는 기술에 집중하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독극물은 다 있으니까 실제 타겟까지 가는 셔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주목받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아, 글로벌 빅파마들이 스카우터를 보내서 그런 게 필요할 때마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트렌드 보시면은 소위 이제 뭐 그 면역 항암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 그 또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게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독극물이 독극물을 죽이는 독극물인데 예. 원하는 타겟에만 딱 붙어서 죽이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어느 쪽을 필요하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그 담당자들이 보는 파이프라인도 바뀌게 되고 네. 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일부가 대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거랑 유사한 기업들을 찾아서 밸류에이션의 키맞추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A라는 회사가 1조에 수출을 해서 뭐 5천억 하던 게 2조가 돼버리면 비슷한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가 여전히 한 2천억대에 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얘는 5천억에서 2조 됐는데 그럼 얘는 2천억짜리니까 6, 7천억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의 키맞추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에 이제 뭐 투자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이번 6월에인 학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됐던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중항체라는 기술이 네. 언급들이 제일 많이 됐었고 예. 실제 이중항체 기술을 갖고 참여했던 기업들이 미팅 건수나 이런 발표 많아요. 피드백이 가장 좋았다고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바이오는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그 관건으로 봤을 때는 이중항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 그 안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그 빅파마들의 관심사를 쫓아가다 보면 예. 거기서 밸류에이션의 갭이 벌어져 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예. 되고 그게 결국은 바이오의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다솔 차장님 참 박식하네요. 에? 증권 프론트라인의 거의 최준영 박사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약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질문 많이 했는데 한 질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인지는 안 써놔서 했는데 핸드셋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폴더블 기대가 꽤 컸는데 네.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무슨 세경 하이테크니 그거 연초에 얼마나 네네. 핫했어요. 그런데 네. 반등도 별로 시원치 않던데 보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폴더블. 내가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그냥 예를 든 거고. 네, 그러니까 폴더블이 사실 그 코로나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앞서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도 실제 코로나 때문에 판매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휴대폰이었고 네.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가을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예. 상반기에 전략폰들을 많이 출시해서 예. 상반기를 선점하려고 했던 전략폰들이 전부 판매 부진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폴더블은 사실 삼성이 상당히 잘 대응했고 앞으로도 키울 섹터긴 한데 예. 실제 이제 이 판매량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휴대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딴 거 없이 그냥 휴대폰들을 투자하실 거면 저는 그냥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 중에 최고 기대작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상반기에 제일 큰 기대작은 S20과 예. 그 폴더블 Z플립이 제일 기대작이었다고 하면 예. 하반기는 다른 폰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폰 5G. 아이폰 5G죠. 그니까 몇 대 팔릴 거냐. 예. 그리고 얘가 언제 중국에 상륙할 거고 내년도 포캐스팅을 애널리스트들이 얼마 줄 거냐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휴대폰 관련주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는 애플 밸류체인 중심으로 폴더블 아니네요? 하반기에도? 하반기는 애플 5G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쪽에 있는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 갤럭시 폴드 2가 하반기 출시 예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삼성에서 애플 5G랑 안 겹치게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긴 그림에서는 올해 내년 넘어가는 사이클에서는 애플 쪽의 밸류 체인들을 정리해서 이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폴더블 쪽은 이제 그 갤럭시 폴드 2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약간 좀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좀 접근을 하시면 네. 뭐 그런 정도의 매매기에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핸드셋 부품 장비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폰 신제품 네. 여기에 포커스를 일단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2. 네, 왜냐하면은 부품이라는 건 결국 숙명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더 팔 수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사줘야 되죠. 결국 내 고객사가 예. 잘 팔아서 예. 나한테 주문을 더 줘야 내가 물건을 납품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반기에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은 폰을 정하시고 그거에 이제 벤더들을 정리하시는 게 네. 올해 내년 넘어갈 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질문을 제가 선택할 때 좀 저 스스로 좀 주저함이 있었는데 초코아름님이 김프로님이 싫어하는 은행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물어봐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은행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부터 은행주에 대한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이제 은행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은행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은행주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좀 그 선호하는 종목들은 어찌됐건 매출의 성장성이 보이고 예. 좀 이제 한 2, 3년 정도 봤을 때 산업이 우상할 것 같은 기업들을 좀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은행주는 성장 관점에서 부합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꼭 성장주 투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배당 투자도 합리적이고 예. 가치 투자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본인의 스타일이 나는 뭐 여기서 두 배 안 먹어도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예를 들어서 1년에 나는 배당 5, 6% 거 취하고 주가만 크게 안 빠져도 내 투자에는 만족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은 굳이 성장주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내가 1.5%짜리 정기예금 1년 하느니 네. 신한금융지주 내가 1년 사서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한 4, 5% 먹고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런,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인의 자금의 배분의 취지가 네. 어떤 뭐 지금 사서 여기서 뭐 몇 배씩 오르는 이런 자금 배분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상대적으로 덜 깨먹으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은행금리 이상 정도 취할 수 있는 목적의 자금이다. 그럼 사실 은행주가 가격적인 측면이나 배당 메리트라는 게 충분히 존재하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은행주는 사실 뭐 이걸 사냐 마냐보다는 네. 지금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자금의 목적이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네. 나는 지금 사서 두세 배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은 제가 볼 때 은행주는 적합한 섹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근데 나는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그냥 변동성은 좀 적더라도 1년에 한 뭐 은행금리 이상 내지는 한 뭐 4, 5% 이상의 뭐 배당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하시면 또 네. 은행주만 한 섹터가 좀 없죠. 그래서 네. 그건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은행주 사실 때는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조언 잘 안 드립니다만은 꼭 목표 수익률 정하고 들어가시라고 은행주 바이홀딩 바이앤홀딩 하지 마시고 네. 은행주를 사실 때는 오케이 내가 이 은행 지주를 사서 10% 먹으면 난 만족이야 그러면 10% 나오면 그냥 가볍게 그렇죠 네, 네 가볍게 팔아가지고 뭐 또 네. 기다렸다 또 사고 네. 이런 매매는 뭐 물론 이제 은행주가 추세적으로 대상승하는 국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업의 특성상 그렇게 해주는 게 투자의 어떤 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견지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제가 한 200분 정도 모시고 싶은데 우리 이다솔 차장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또 배가 좀 고프기도 하고요. 오해십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 하죠 뭐. 네. 네. 여러분들의 질문과 이 예?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댓글들은 쭉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음번 기회에 또 혹은 다른 게스트들에게 저의 방송의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더 조금이라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